프로야구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기아에 투구폼만큼이나 독특한 개성을 가진 투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책을 읽고 또 좋은 글귀를 받았으며 마음을 다스린다는 2년차 곽도규 선수인데요. 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독특한 리듬의 투구폼. 모서리를 정확히 찌르는 제구력. 올해 KBO 리그 왼손 타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투수. 데뷔 2년차 곽도규입니다. 순간적으로 좌타자를 움찔하는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공과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올 시즌 11경기에서 자책점 0. 팀 평균 자책점 1위인 기아의 핵심 불펜인데 실력 못지않게 개성 있는 인터뷰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신인왕 자신 있으시죠? 지금 제가 신인왕 레이스에 함께 하는 거는 팀의 승리에 그다지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그저 7, 8, 9 형들이 완벽히 경기를 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어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호주 리그와 미국 전문 훈련을 거쳐 구속을 올리고 최적의 투구폼을 찾은 곽도규. 여기에 심리학 책을 탐독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름의 방법까지 찾았습니다. 매일 딱 한 문단씩만 읽으면서 경기에 들어가는데 성경책 같은 존재이지 않나. 작년부터 오른손 글씨를 연습했는데 싸움을 하는 경기장에서 조금 저를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기아에서 평생 뛰겠다는 선언으로 주위를 놀라게 한 곽도규.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되지만 지금은 마운드 위에서 진지하게 던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신인왕에 관련된 얘기가 와도 제 심리적인 차이가 크게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마운드 아래에서는 큰 꿈을 꾸지만 마운드 위에서는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